이제 저는 영심이 오늘 홍보 촬영이 있어가지고 홍보 촬영 영상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가지고 지금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맥모닝을 맥모닝 먹을 시간이 아. 지금은 맥모닝이 안 되겠지? 아 지금 뭐야? 아침이 아니구나. 12시에네.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 드실 거예요? 뭘 먹지? 요즘 새로 나온 거 없나? 어제도 내가 그 한 끼를 햄버거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 밥 시간대를 좀 놓쳤어. 아침에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슈니 햄버거? 저거는 새우 먹은 거 같은데?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자 이제 뭘 골라야 돼? 뭐 먹지? 그럼 상하이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르입니다. 나 치즈버거. 치즈버거 하나랑요. 반품 드릴까요? 아 네, 치즈버거 하나랑 그리고 상하이 치킨버거 세트 하나. 네. 그리고 슈니엄 버거 세트 하나. 세트 두 개랑 콜라 드릴까요? 네네, 콜라 주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네. 앞쪽으로 이동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뒤에 차 것까지 계산을 뒤에 시키면 네네 됐나요? 네. 찍었을 때 네. 제가 뒤에 차 것까지 모르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이유는 날씨가 좋아서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는 게 이런 마음이군요. 아 더 많이 시키셨어야 되는데 아. 제이 아니야. 피가 뭐지? 피가 뭐야? 뭐가 계획적이야? 아니, 누군가한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는 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뒤에서 막 쫓아오면 어떡하지? 빨리 저 차 뒤에 내 뒤에 오기 전에 도망하고 싶어. 왜 냈어요? 네? 뭐라고요? 앞에서 왜요? 아저씨가 내리셨어. 내렸어. 어떡하지?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저기 회복 값을 결제를 같이. 네네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네. 맛있게 드시라고. 아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그럼요. 아 그러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왔을 때부터 그거였어요. 네. 팬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쁘네. 아저씨가 너무 기쁘게 맛있게 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미션이야. 몇 개 오늘 미션 몇 개니? 미션 아니 날씨가 너무 좋잖아. 기분이 너무 좋잖아. 난 방금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자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와 저렇게 너무 감사하게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시는 표정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네 얼굴이 더 행복해 보여. 네 방금 햄버거를 샀고요. 아 이 아저씨가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아 맛있게 너무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사실 그 차에서 내리는 그 백밀러로 봤는데 내릴 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작은 선물을 좀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굉장히 좀 즉흥적이었지만 즐거운 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출근까지 좀 꽃샘추위다 뭐다 해서 날씨가 조금 이제 흐리기도 하고 좀 추웠는데 누군가가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는 게 받으면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주는 기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번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햄버거를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드라마 홍보데이 촬영이고요. 방금 인터뷰가 한 두 개 정도 끝이 났고 오영심이가 드디어 이제 곧 방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까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즐겁고 유쾌한 드라마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가. 네, 오늘 송하윤 씨와 함께 이쪽에서 네, 드라마 홍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5월 15일에 이제 방영을 하는데 아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항상 두근두근 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라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방을 사수를 해주신다면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에 꽃피는 이 계절에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집에 언제 가려고 했냐면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갈 수 있었거든요 오늘. 야,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홍보 영상 촬영 잘 끝냈고요. 야, 진짜 우리 영심이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그 노래가 제목이 뭐더라? 아, 서시 맞죠, 서시. 서시 한번 들을까요? 서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할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여기 서 있을게. 아니지, 찾아봤어. 와, 더 크로스. 와, 중독된 사랑. 아닌데 잊었니?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다들 파이팅! 사회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화이팅! 네, 촬영이 끝나고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아, 여기 냉장이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밑반찬 이렇게 있고 셰프.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죠? 이기백입니다. 아, 기백씨. 네. 네. 고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아, 네. 냉삼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가끔씩 이제 고기 맛집들 좀 같이 다니자. 고기를 좀 많이 주워. 아까 고기 생선 단백질 우동. 아, 단백질. 뭐 스시, 스시 생선 고기.
와우. Beautiful. Beautiful. 너무 맛있겠다. 장과장에 팬분들 오셨어요. 콘서트장. 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올해 한국어 잠시 여기 콘서트에서. 아, 그게 여기구나. 네. 사진 봤어요. 네. 아, 팬들이 여기에요. 올린 거 봤어요. 네. 아, 그게 여기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도 회식을 하잖아. 어. 콘서트 끝나고. 어, 여기 됐어? 근데 아니, 근데 그 팬분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식한다. 라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아, 그게 어딘가 했더니 여기구나. 많이 왔어요. 잠시 컨셉도 됐고. 와, 이 찌개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찌개 지금? 와, 이 찌개 진짜 맛있다. 건배. 건배. 냉사. 감사합니다. 야, 미나리가 있습니다. 미나리. 와, 미나리 장난 아니네. 아니, 미나리랑 먹으니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큼한 게 아니라 그 기름을 좀 잡아주는 느낌? 그 입이 깨우는 뭔가 클린한 느낌. 와, 이건 진짜 집에 싸가고 싶다. 무생채? 네. 와, 이거 진짜 이건 집에 싸가고 싶어요. 어우, 방금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야, 사장님께서 무생채를 선물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와,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 또 기회가 또 어디선가 언제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맛있다고 또 얘기를 전해주고. 저는 잘 챙겨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숙성이 된 김치를. 많이 드린 거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나가요. 많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양으로 나가요. 턱이 다 비어가는 거 같은데. 오. 할려보자 이제.